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력학 복습이고 8장입니다. 8장 마찰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아마 마찰이라는 개념은 원래 뭐 고등학교 때도 저 때는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선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평면이랑 맞닿아 있다고 칠게요. 어떤 벽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가만히 있으면은 질량이 있는 물체라면은 아랫방향으로 가는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직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물체가 중력만 가해진다면 아래로 쭉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벽에서 물체를 같은 크기로 받쳐주는 힘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많이 쓰고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라 수직이고 그 다음에 항력이라는 거는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상세하게 배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의 힘을 우리가 항력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체 안에서 앞으로 쭉 가고 있을 때 유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저항 그런 것들도 항력이라고 할 텐데 동력학이나 정력학에서는 수직 항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아래로 가는 힘이랑 위로 가는 힘이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게 당연히 정력학에서 다뤘던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 동력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것만 놔두면 동력학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물체를 뭐 이쪽이나 저쪽으로 밀 거예요. 미는 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방식으로 미냐에 따라 좀 이 작용점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빈다면은 뭐 여기에서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고리를 잡아서 끈다면은 여기에서 작용을 하겠죠.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진 말고 그냥 무게 중심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다고 칩시다. F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오늘 복습해야 되는 마찰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쪽으로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체가 운동이 없으면 마찰력이 운동이 없어도 마찰력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동력학의 관점에서는 물체가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는 거죠. 그냥 마찰이라고 씁시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 항력 n이라고 주로 써요. 이라고 쓸까요? 좌표계가 x, y라고 했을 때 n 더하기 mg라고 쓰면 안 되겠죠? mg는 아랫방향이니까 우리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하고 그러니까 f, 이쪽에 우리가 가해진 f하고 마찰력하고 서로 크기가 꼭 같을 이유는 없어요.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F는 방향이고 뭐 이런 식으로 0이라고 쓰면 큰일 나죠.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딱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걔를 잡아 끌면은 뭐 한번 끌면 바로 끌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세게 당기면은 그때 와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설명할 게 없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벽면에 놓여 있을 때 제가 걔를 밀었을 때 쭉 밀었는데 여러분들이 미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물체
물체의 가해지는 마찰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미는 힘이랑 마찰력이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가속도가 0일 때, 말 그대로. 처음에는 가속도가 0이에요. 운동이 없다가 얼마 이상 여러분들이 딱 넘어가면은 그때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마찰력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이라는 거를 아마 원래 마찰력에 대해 배웠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바닥이 질질 끌리면서 여러분들이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뉘고, 그러면 둘의 크기가 얼마냐가 궁금한데, 여기서는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운동이 없는 상태니까, 예, 운동이 없는 상태고 F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냥 커지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마찰이 마이너스 F로 쭉 나오다가 이제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언제까지 정지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운동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얼마가 가해질 거냐 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가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면 마찰력이 커지고 그만큼 땅을 강하게 누르고 거기서 수직 항력이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가벼운 물체면은 수직 항력이 작으니까 마찰력도 작더라 라는 거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법칙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 자료에서는 이거를 P라고 썼네요. 보니까 똑같이 바꿔줍시다.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마찰은 FK라고 썼네. 네, FK라고 썼는데, 뭐 어쨌든. 근데 운동은 마찰로 인한 건, 운동이 있을 때 마찰은 항상 운동의 반대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든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마찰이 가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뮤가 이제 마찰 계수라고 많이 하거든요. 마찰 계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수직 항력 곱하기 얼마 해서 걔가 마찰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에 있을 때 최대 마찰력에 대응되는 뮤 S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의 힘으로 밀든 간 상관없이 일정한 마찰력을 가져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뭐 이제 움직이지 않을 뮤 K M보다 여러분들이 작은 힘으로 밀면 얘가 이제 속도가 감속되다가 뿡 하고 멈추겠죠. 그렇겠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마찰 계수가 정지에 있을 때 뮤 S, 뮤입니다. 정지 마찰 계수, 그 다음에 뮤 K는 운동 마찰 계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러면 마찰 계수만 커지면은 같은 중량일 때, 아니면은 이제 물체의 수직 항력이 같을 때, 그러니까 물체의 중량이 같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마찰 계수를 높이면은 마찰력이 커지겠구나, 반대로 마찰 계수를 줄이면. 근데 그 마찰 계수는 뭘로 인해서 정해지냐면은 뭐 표면의 거칠기라거나 아니면 표면의 재질 뭐 그런 것들로 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접촉 면적은 상관이 없는 건가? 이식 보면은 수직 항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눕히든 같은 중량의 물체면은 수직 항력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겠죠? 무게에 대한 반대방향 힘이 수직 항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근데 더 바닥에 많이 이렇게 면적을 다 있는 게 더 마찰이 큰 것 같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마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마찰력이라는 관점, 우리가 정력학, 동력학에서 다루는 수준의 마찰 문제에서는 눕히든 세우든 상관없다. 뭐 물론 세워가지고 밀면 좀 잘 넘어지긴 하겠는데 그건 마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거는 타이어가 이제, 차들 성능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땅을 더 강하게 박차게 갈, 강하게 박차는 타이어일수록 사실 좀 넓거든요, 폭이. 그러면, 아니, 타이어 폭이 이게 뭐야, 바닥하고 타이어 표면하고 마찰을 위해서 있는 건데, 타이어가. 근데 강한 힘으로 밀면은 더 강한 마찰력을 받아서 좀 가기 위해서 타이어 면적이 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맞아요, 의외로. 왜냐면은 요거는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간소화된?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간략화된 서로 간의 표면에 이를 문지르는 마찰력의 문제고, 이제 타이어 마찰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작용하는 방식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벽면 마찰도 있는데, 타이어는 이렇게 꾹 누르면서 자기 형상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그게 벽면, 바닥면이랑 자기 형상이 변하면서 그걸 바닥이랑 더 많이 눌러주는 그런 면에서 나오는 마찰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표면에 변형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을 쓰고, 표면에 변형이 있거나 뭐좀더 다른 거를 고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예, 접촉면이 넓을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건 맞아요. 다만 그거는 우리 동력학에서 다루는 정도의 모델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동력학에서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선박 관련 전공에서도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식만 알고 계시면 된다. 무거울수록, 아니면 표면 마찰이 클수록 마찰 개수가, 표면 마찰 개수가 클수록 마찰력은 증가한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정력학 문제에서 다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있죠. 어떤 물체를 여기 경사면에 올려놓고 경사 각도를 키워요. 그럼 언제부터 얘가 미끄러져 내려오겠냐? 라는 문제 자주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우선 mg라는 힘으로 가해지는 건 맞죠. 근데 수직 항력이라는 거는 벽면의 수직으로 가해지거든요. 벽면의 수직으로. 그러면 중력은 이 방향인데 얘는 벽면이기 때문에 지가 이 방향으로 힘을 줄수 없어요. 해봐야 이게 한계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적어도 이 물체가 벽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만큼 되어 있을 때, 이 세타면은 어디가 세타가 되냐? 얘가 세타겠죠? 얘가 mg니까 여기는 mg 이렇게 쪼개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랑 같으니까 mg. 그러니까 벽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둘이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뭐예요? mg 사인 세타잖아요. 성분 분해를 했으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마찰력은 뮤.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정지 상태 마찰력을 해주고, 수직 항력 크기인 mg 코사인 세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뮤 s mg 코사인 세타보다 mg 사인 세타가 크면은 그때부터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ma는 mg 사인 세타 방향으로 미끄러지, mg 사인 세타 성분이 가해지는 이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뮤K라고 해서 운동 마찰력을 써야, 운동 마찰 계수를 써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동력학 문제에서도 마찰이라는 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마찰 성분, 특히 기울어져 있을 때 얘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러져 움직인다고 하면은 운동 마찰 계수, 정지에 있을 때는, 버티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 움직이기 전일 때는 정지 마찰 계수 등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